들어가겠습니다. 일단은 조세로 갈 텐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16-12호때는 전체적인 이 뼈를 이제 줄기를 찾아서 전체적으로 보는 게 좋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토지 같은 건 토지 선매전도 같은 경우는 공법에서 배우시거든요. 그래서 조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양도소세 같은 경우도 이제 배우시기 때문에 제가 이제 학개론에 대한 전반적인 그 조세에 대한 건 어떤 건지 이걸 이제 말씀을 드리면 먼저 여러분들이 조세의 목적은 그 밑에 가시면은 네 번째 줄 한번 미쳐쳐 보세요. 절세라는 게 있거든요. 절세. 우리가 학교론에 나왔었는데 이 절세란 세법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거예요. 절세는. 근데 뭐가 나왔었냐면 탈세는 불법입니다. 고의로 사실을 왜곡하는 불법적 항목을 동원하기 때문에 세금 부담을 줄이려는 행위가 뜻하고 우리가 수익 금액 누락 뭐 허위 계약서 작성 등이 바로 탈세 행위가 되고요. 근데 조세 회피에다가 동그라미 칠래요? 조세 회피는 탈세는 아니에요. 이게 불법. 우리가 불법적인 게 아니고 조세 회피는 납세자가 주어진 조세 제도 하에서 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법에서 인정하는 법인의 행위를 바꾸는 제도지 요게 불법적이지 아니다고 나왔었거든요. 그죠? 요거는 학문적인 접근입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다시 얘기할게요. 절세는 합법적이고 탈세는 불법적이나 조세 회피는 불법이에요. 불법은 아니에요.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 비난을 받지만은 이 조세제도 하에서 조세 부담을 줄이기 때문에 법이 범위 내에서 행위를 바꾸거든요. 그래서 조세 회피는 합법적인 거지만 좀 우리가 비난을 받기도 하다. 이렇게 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조세의 기능은 파생적 기능만 보세요. 거기 보시면은, 소득재분배 동그라미 쳐보세요. 조세의 기능에. 조세의 기능에 소득재분배. 그러니까 소득재분배라는 것은 재분배시킨다는 게 우리가 중요한데, 우리가 근데 그 상속세나 증여세 같은 거 들으셨잖아요. 그러면 세금을 없는 사람한테 걷어야 돼요? 있는 사람한테 걷어야 돼요? 걷어서 없는 사람을 배분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소득재분배 역할을 한다는 자체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자원배분이라는 거는 부동산의 자원배분. 자원배분은 뭐냐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저소득층들은 주택 사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세제상 특혜를 주겠죠. 주거공간이 배분돼서 부동산이 또 자연적으로 배분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특히 자원배분은 조세를 통해서 토지용을 규제하거나 촉진함으로써 자원배분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공공부분뿐 아니라 사적부분에도 그 기능이 있다. 요 정도만 보세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요번 과정에서는 그것만 이제 봤고요. 다음 과정에서는 그걸 빼고 이제 제가 강의를 할 겁니다. 넘겨볼게요. 그럼 요번 과정에서 꼭 가져가실 거는 오른쪽에 237페이지 가시면은 거기에 조세의 전가와 기착이라는 게 있죠. 요거 별표 3개. 그래서 학교론에서는 여기서 시험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요걸 좀 잡으십시오. 그래서 오늘은 조세 전가가 뭔지, 또 기착이 뭔지, 또 경제적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은 왜 나타나는지 그렇게 보시고, 특히 이제 밑에 가시면은 탄력성과 조세의 기착이라는 게 있죠. 요것만 잡으시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이 조세를 잡게 됩니다. 자, 학교론에서 조세가 나오는 거는 학문적인 접근이에요. 조세의 전가와 기착입니다. 조세의 전가와 기착. 조세의 전가와 기착. 자, 소득재분배는 아까 있는 사람한테 세금을 걷었죠. 건물주가 임대인이거든요. 그래서 건물주한테, 자, 건물주 임대인한테 재산세를 부과시킵니다. 재산세 부과. 옛날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있는 놈이 더하다고. 그러면 그냥입니까? 임대료를 올립니까? 올려서 임차인한테 전가시켜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조세의 전가라고 합니다. 조세의 부과라고 하잖아요. 부과는 과세권자, 정부가 하는 거죠. 조세의 전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생산자가 되고요. 생산자가 되고, 자, 얘가 이제 소비자가 되겠죠. 그 다음 얘가 공급자면 얘가 수요자다. 그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은 만약에 시장에서, 자, 지금 시장 임대료가, 시장에 나와 있는 임대료가 만약에 1,000원이에요 그럼 재산세를 부과시키면은 얘가 다 부담하는 게 아니라 가격을 임대료를 올려버려요. 그죠? 그럼 가격이 올라가면서 임차인 부담이 커집니다. 그러면 그냥 있어요. 임대료를 올려요. 올리겠죠. 그래서 1,060원으로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20원, 20원. 그럼 60원은 임차인이 부담한 셈이 되겠죠. 자, 그럼 소비자 부담이 작아졌어요. 소비자 부담이 커졌어요. 커지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요를 또 줄이고, 자, 수요를 줄이고, 자, 그만큼 이제 소비자 잉여를 감소시켰다고 나오거든요. 그죠? 이제 이건 제가 이따가 좀 그래프를 좀 그리고 말씀드릴 거예요. 왜냐면 이게 소비자 잉여라는 게 그래프를 안 나왔지만은 이론이 나왔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가격이 올라서 이제 100원을 부과시키다 보니까 얘는 60원을 부담했지만 얘는 40원을 부담했어요. 그럼 얘는 그만큼 960원에 팔았으니까 생산자 수입이 줄어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생산자 잉여도 감소해버려요. 그럼 결론은 공급도 줄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가격은 올라가고 돼요. 거래량은 줄어서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한다는 건데, 자 이걸 이렇게 한번 볼게요. 이제 그래프는 안 나왔었는데 시험 문제 가격과 양입니다. 원래 그래프를 좀 그려줬으면 좀 좋았는데, 그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공급하고 수요가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재산세를 공급자한테 부과시켰죠. 정부가 재산세를 부과시킵니다. 자, 그렇게 되면요, 여기서 아까 가격이 1,000원이었잖아요. 이 상태에서 양이 10개다 라고 한다면 얘는 공급을 줄여서 공급 곡선이 좌상향 이동하게 돼요. 그죠? 근데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용어 정리가, 자 우리가 만약에 칠판주계가 이 생산비가 만약에 800원이 들어갔다. 그럼 뭐 800원이 요 생산비가 되고 200원이 여기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가 생산자 잉여라 그래요. 무슨 잉여라 한다? 생산자 잉여. 자, 이 노란색이 생산자 잉여예요. 그 생산자는 물건을 팔면서 생산비를 빼고 요만큼 더 먹은 거죠. 그죠? 근데 이제 소비자도 잉여가 생깁니다. 소비자 잉여는 어디냐면, 자 보시면요, 소비자는 지금 이만큼의 가격만 지불했어요. 원래는 이만큼의 가격을, 이만큼에 대한 걸 지불할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요 파란 색깔이 소비자 잉여가 돼요. 소비자 잉여가. 자, 그러면은 이 잉여들이 줄어버려요. 잉여들이. 자, 그럼 들어볼게요. 자, 얘한테 재산세를 100원을 부과시켰어요. 그럼 100원에 대한 거를 만큼 공급 곡선이 좌상향 이동해서 공급을 줄여버립니다. 거래량이 줄죠. 자,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어떻습니까? 이건 좌측으로 곡선이 올라가요. 상향. 거래량은 줄고 가격이 올라가 버리죠. 자, 그럼 요거 100원에 대한 거를 누가 부담하느냐가 문제가 생기겠죠. 그죠?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지금 아까 어떻습니까? 만약에 1,060원으로 올려버려요. 자, 요거만큼은, 요거만큼, 60원만큼은 아까 제가 수요자가 부담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수요자가 부담하는 부담이 커진다는 거죠. 1,060원으로. 그러다 보면 지금 요게 요 삼각형이 빵꾸가 나버려요. 그러니까 요 거가 재금은 가져갔지만 잉여가 줄어들어 버려요. 그죠? 그래서 빵꾸가 나서 요만큼 경제적 후손수율이 발생된다는 거죠. 그러면 소비자 잉여가 증가했겠어요? 소비자 잉여가 감소했겠어요? 감소했죠. 그다음에 생산자 잉여도 주는 게, 자 지금 어때요? 자 40원을 공급자가 냈죠. 그러면은 960원에 파는 거거든요. 그럼 결론은 40원만큼을 손해를 본 거예요. 생산자는 그만큼 수입이 줄어든 거죠. 그죠? 그럼 우리가 얘도 어떻습니까? 이만큼 빵꾸가 나고 잉여가 줄었죠? 생산자 잉여가 감소했다고 나올 겁니다. 그죠? 그럼 우리가 두 가지가 다 없어졌으니까 이걸 경제적 순손실이라 그래요. 그래서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합니다. 그럼 더 좋아집니까? 시장 상황이 안 좋아집니까? 안 좋아진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까지 펜 들어보세요. 자, 조세 전가라는 것은 법률상 납세의무자가 부과된 세금을 전부 부담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이전되는 것을 전가라 그래요. 그 다음에 조세 전가가 발생하면 실제 조세를 부담하는 담세자와 납세자가 서로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밑에 두 번째 실제로 세금을 누가 부담하느냐 같은 문제를 세금의 귀착이라고 하거든요. 조세 귀착.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지금 제가 조세 부과의 경제적 효과를 읽어보면, 자 주택 구입에 대한 거래세 인상에 따른 경제적 후생의 변화는, 만약에 지금 어떻습니까? 재산세를 부과시켰어요. 그러면 임대인이 어떻습니까? 임차인이 그럽니까? 수요자가 실질적으로 지불한 금액이 60원만큼 상승을 합니까? 그럼 아까 삼각형이 줄어들었으니까 소비자 잉여가 감소했죠. 공급자가 받은 가격은 아까 1,000원이었어요. 960원이었어요. 하락하죠. 생산자에 대한 생산자 잉여도 감소하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가셨습니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저 삼각형만큼 그냥입니까?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했죠. 그래서 이번에 가시면
경제적 순손실이란 자유로운 거래, 즉 시장 거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누구나 개입하지 않고 거래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인데 이를 방해하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예가 세금이에요. 그럼 세금을 통해서 총인여 중에서 일부가 손실을 봤죠. 총인여가 감소했다는 것은 결국 절제적 경제적 순손실이 이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세금을 우리 하나 예를 들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다음에 이제 양가로 3번은 좀 어려운데 자 지금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 결론 쪽은 어떻게 돼요? 공급하고 수요가 줄어서 빵꾸가 난 거잖아요. 그죠? 그럼 요게 수요가 불변일 때 공급 입장에서는요. 더 우리가 탄력적일수록 더 반응을 하거든요. 그래서 탄력적일수록 어떻게 돼요? 우리가 더 이 순손실은 커집니다. 수요 곡선이 변화가 없을 때. 그래서 세금 부과에 의한 경제적 순손실은 공급이 탄력적일수록 더 커진다는 얘기예요. 찾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제가 경제학에서 강의를 할 때 보통 1등에서 100등까지 있다면 자 1등에서 3등 떨어진 갑돌이하고 97등에서 100등 떨어진 을돌이는 저 차이가 있어요. 그죠? 그럼 갑돌이는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탄력적이어서 얘는 자살할 수도 있는데 얘는 그냥 놀러 가요. 나이트클럽 가요. 그죠? 그럼 얘가 탄력적이고 얘는 비탄력적이거든요. 그죠? 그럼 탄력적인 애가 어떻습니까? 더 손실이 오는다는 거죠. 그래서 탄력적일수록 손실은 더 커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요가 변화가 없을 때 세금부에 의한 경제적 순손실은 공급자가 탄력적일수록 더 커진다는 얘기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빵꾸가 난 게 더 빵꾸가 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탄력성과 조세에 대한 기착, 요거 발표해 주십시오. 자, 요게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탄력성에 따라 틀려져요. 탄력성에 따라서 탄력적은 선택의 폭이 넓어지니까 유리하고요. 비탄력적은 불리하거든요. 그래서 요걸 갖고 이제 보는데 들어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상대편의 탄력성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들어가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이제 탄력성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래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예전에 제가 대체제라는 거 기억나시죠? 그죠? 그래서 이제 대체제의 유무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자, 그럼 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선진국 같은 경우는요. 아까 제가 공공주택을 많이 만드는 게 좋다 그랬잖아요. 임차인의 탄력성이 좋아서 탄력적인 선택표를 높습니다. 그래서 선진국은 주택보급률이 100%를 초과하기 때문에 주택이 많아요. 공공주택을 많이 만들죠. 그러면 수요자들이 갈 데가 많아집니다. 선택의 폭이 넓어져요. 그죠? 그래서 굉장히 유리하게 되거든요. 수요자가. 그래서 수요자가 탄력적이어서 유리하게 됩니다. 탄력적이어서 유리하게 돼서 우리가 공급자가 조금이라도 재산세를 전가시키면 얘는 이동을 해버리거든요. 그죠? 그러면 어때요? 임대인이 막아서 너 조세 부담을 좀 작게 해줄게 이렇게 해서 부담이 작아질 수밖에 없는데 후진국은 주택이 많아요. 주택이 부족해요. 부족하죠. 갈 데가 없죠. 그래서 비탄력적이에요. 그래서 후진국은 굉장히 이 대체제가 없기 때문에 선택의 폭이 좁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탄력적일까요? 좀 비탄력적일까요? 비탄력적에서 불리하거든요. 그죠? 불리해서 얘는 나간다 그러니까 나가니까 집이 없어요. 다시 들어가서 저한테 다 부담시켜주세요. 조세 부담이 커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자 이렇게 봅니다. 자 재밌게 갈게요. 자 좀 강의를 재밌게 좀 가겠습니다. 자 이게 전기줄이에요. 참새가 이렇게 있죠. 제가 그림을 못 그려서 얘는 참새고 얘는 사람입니다. 사람. 그래서 우리가 A 참새와 B 참새가 있다. 수요자 참새와 공급자 참새가 있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얘가 탄력적일 때는 불리했어요. 탄력적이 유리했어요. 유리하고 비탄력적이 불리하죠. 그 무슨 말이냐? 수요자가 유리하고요. 수요자가 유리한 입장이 되고 공급자가 불리한 입장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얘의 부담은 작아집니다. 조세 부담이 작아지겠고요. 얘 조세 부담이 커져요. 그죠? 그러면 재밌게 자 어떻습니까? 제가 정부라면 조세를 부과시킨 거는 정부잖아요. 그죠? 제 가사권자라면 자 얘네들한테 총구를 겨뤄요. 재산세가 탄압입니다. 그래서 제가 총을 탁 쏘니까 탄력적은 그냥 해요. 반응이 빨라요. 빠르죠. 그럼 날아가는 속도가 빠르니까 많이 맞겠어요? 좀 적게 맞겠어요? 적게 맞고 비탄력적은 그냥입니까? 좀 둔합니까? 그죠? 그럼 날아가는 속도가 느리죠. 그럼 자 어떻습니까? 자 적게 맞는다? 더 많이 맞는다? 많이 부담하겠죠. 그죠? 그럼 재밌게 완전 탄력적은 그냥 유리해요? 완전히 유리해요?
그죠? 그럼 얘는 전액 부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대편이 전액 부담해버려요. 그죠? 그럼 얘가 완전 비탈업 쪽은 그냥 불리해요? 완전히 불리해요? 완전히 불리하죠. 그래서 얘가 전액 부담하지 않고요. 얘가 전액 부담하죠. 자, 그럼 어떻게 하죠? 엄밀히 봤을 때 탄력 쪽은 제가 총을 차닥 쏘니까 벌써 완전히 반응하니까 그냥 있어요. 날아갔어요. 하나도 안 맞죠. 근데 얘는 완전 비탈업 쪽이니까 둔하죠. 그죠? 그러면 날아가요. 이 총구를 쳐다보고 있어요. 이렇게 해요. 그럼 그냥 해요. 굉장히 반응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총을 당기니까 피가 질질 흐르면서 내가 다 맞았구나. 이렇게 하죠. 그죠? 그러니까 탄력 쪽은 유리하고 비탈력 쪽은 분리로 가시면 돼요. 가볼게요. 자, 3번으로 갑니다. 자, 처음이니까 하나씩 천천히 가볼게요. 탄력성과 조세 기차, 세금의 기차 문제는 수요공급의 상대적인 뭐에 따라 달라진다 그랬죠? 탄력성입니다. 그래서 세금의 부과는 공급자에게 부과하든 수요자 부과하든 수요자 공급이 완전 비탈력 쪽이 아닌 한 어느 일방 부담으로 기착되진 않아요. 정도 차이는 있으나 결국 쌍방이 기착합니다. 양가로 2번 발표. 자, 동그라미 쳐보세요. 자, 우리가 만약에 수요가 탄력적이라면, 자, 우리가 어떻습니까? 그냥 1번으로 갈게요. 이게 두 가지가 다 있기도 헷갈려요. 밑에 1번. 수요가 탄력적에다가 탄력적에다 유리라고 적으세요. 그럼 소비자 부담이 작아지고요. 수요가 비탈력적에다가 분리라고 적으세요. 그럼 수요가 유리합니까? 불리합니까? 불리하니까 소비자 부담이 커지겠죠? 넘겨볼게요. 넘기시면은 동그라미 2번. 공급이 탄력적에다가 유리라고 적으세요. 그럼 공급이 유리하니까 생산자 부담이 작아진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공급이 비탈력적인 거는 분리라고 적으세요. 그럼 공급이 분리하니까 생산자 부담이 커지겠죠. 이거 이해가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밑에 가시면 일반 기차. 수요가 완탈은 수요가 완전히 유리합니다. 공급자가 전부 부담하고요. 수요가 완비면 수요가 완전히 불리해요. 그럼 수요자가 전부 부담하고, 동그라미 2번에 가시면은 공급이 완탈이었을 때는요, 완전 탄력적이었을 때는 수요자가 전부 부담하겠죠. 공급이 유리하니까. 근데 공급이 완전 비탈력적은 공급이 완전히 불리하거든요. 공급자가 전액 부담한다. 그렇게 가시면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그래서 그 정도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어디를 보여드리냐면, 오른쪽에 4번까지만 갈게요. 자, 왜냐하면, 이 양도소득세라는 자체는 어느 정도 세법에서 배우고 오셔야 되거든요. 그죠? 그 다음에 넘기셔도 헨리조지라는 것도 아마 이제 오전반 교수님이 아마 시장 파트를 하신다 그랬죠? 이게 지대론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조금 지대론이 확실하게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가서 해드리고요. 자, 넘겨보시면은 주택시장에 대한 영향 양가로 1번, 양가로 2번에다 연결시켜보세요. 자, 요게 이제 우리가 시험에 나왔는데, 이릅니다. 인류적으로 부담해서 역진세가 나타났다는 것은, 자, 들어볼게요. 자, 우리가 고가 주택하고 저가 주택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이제 신규 주택이 있고 저가 주택이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자, 신규 주택은 새 주택이에요. 그래서 이제 신규를 고가 주택이라고 하고요. 자, 얘는 이제 반짝반짝 별이 빛납니다. 그 다음 중고 주택이 저가 주택이죠. 그래서 이건 금이 많이 갔어요. 저가 중고주택입니다. 자, 그래서 정부가 만약에 인류 쪽으로 하게 되면은 반대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인류 쪽이 아니라 누진세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차등가세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만약에 인류 쪽으로 똑같이 부담해요. 인류 쪽으로. 그럼 인류 쪽으로 똑같이 세금을 부담하게 되면 반대 현상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취득세를 만약에 10%다. 취득세. 10%라고 본다면, 우리가 이제 얘가 만약에 5억이고 얘가 1억이다. 자, 그러면 이제 공급자하고 수요자가 있는데, 당연히 이제 수요자한테 세금을 걷겠죠. 수요자. 자, 공급자하고 수요자가 있다. 자, 근데 이게 여러분들 좀 탄력성을 배우셔야 됩니다. 그죠? 뭐냐면, 신규주택은 아직 지었어요? 아직 안 지었어요? 그럼 생산하기 어렵죠. 공급자가 굉장히 비탈력적이에요. 그죠? 근데 중고주택은
저가주택의 중고주택은 조금만 개조선하게 되면 금방 또 업그레이드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가 탄력적입니다. 그럼 얘는 비탄력적이니까 불리하고요. 얘는 유리합니다. 그럼 여기서 수요자가 고소득층이에요. 여기 수요자는 저소득층이거든요. 그럼 탄력성은 반대인 게 고소득층은 소득이 많기 때문에 주택 구입 능력이 높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반응할 수가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얘가 탄력적이고요. 얘는 소득이 낮기 때문에 좀 반응 못해서 비탄력적이 반대 현상이거든요. 그죠? 그럼 얘가 유리하고 얘는 불리해져요. 그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자, 인류적으로 부담하게 되면 역진세라는 게 나왔지 탄력성은 안 나왔었거든요. 그죠? 그럼 자, 생각해 보세요. 자, 보게 되면은 자, 지금 얘가 탄력적이고 얘가 비탄력적이면은 요 조세 부담이 커집니다. 그래서 얘가 굉장히 많이 전가시켜 버려요. 그죠? 그래서 자, 5억에 10%면 5천만 원을 정부가 세금을 얘한테 부과시키잖아요. 자, 그러면 그냥입니까? 수요자가 더 유리합니까? 유리해요. 우리가 고급 주택 같은 경우도 왜 취득세 면제해 주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분양이 안 되면. 그래서 야, 너 4,500만 원 내. 내가 500만 원만 부담할게. 그래. 그래도 이거 너 살 거지? 그래서 얘가 부담하게 돼요. 반대에 나타나는 거죠. 근데 어떻게 됩니까? 중고주택은 굉장히 공급자가 탄력적이거든요. 그죠? 그러면 얘는 반응을 더 하죠. 그래서 얘가 얘한테 전가를 못 시켜버려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1억에서 1000만 원을 전부가 어떻습니까? 자체적으로 얘한테 부과하더라도 얘는 전가분이 얘한테 못 전가시켜요. 그래서 얘는 어떻습니까? 불리하다 보니까 얘가 900만 원을 내고 얘한테 100만 원만 내라고 하는 거죠. 그럼 결론은요. 자, 결론은 일률적으로 하니까 얘는 500 냈고 얘는 900만 원 냈다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따보세요. 역진세. 역진세는 반대 현상이 발생됐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돼서 우리가 역진세가 나타났다는 게 시험에 나왔었거든요. 그죠? 자, 그냥입니까? 인류적이었습니까? 인류적이죠. 그래서 차등가세라는 걸 나중에 배우실 거예요. 그래서 가세 표준에 따라서 이 세금이 올라지는 누진세를 배우실 겁니다. 그러니까 누진세로 가야 된다는 것까지만 요번 과정에서 좀 가져가세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학개론에서는 딱 그 주택시장에 대한 영향에 딱 양가로 1번과 2번까지가 요번에 입문 과정에 배우실 겁니다. 그럼 소득을 기준으로 고소득층은 신규 고가주택을 소비하고 저소득층은 중고주택 저가주택을 소비한다. 그럼 신규주택 공급에 있어서 자, 신규는 제가 아까 생산기간이 많이 걸리죠. 기존 주택은 공급이 좀 비탄력적이에요. 자,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기존 중고주택에 비해서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비탄력적이에요. 그러면 이때 일률적으로 재산세를 부과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누가 많이 유리하다 그랬어요? 고소득층이 유리하죠. 따라서 역진세. 이게 반대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역진세 효과를 피하기 위해서는 임대주택을 더 많이 만들어주거나 저소득층에 대한 무슨 가세를 해야 돼요? 차등가세를 해서 누진세로서 더 걷어야 되죠. 아니면 얘한테 면세를 해주거나. 여기까지 가시겠습니까? 여기까지. 그래서 동영상 들으시는 분도 요 정도 하시면은 학개론에서 할 수 있는 기초적인 거는 다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 동교로가라는 자체가 이제 양도소득세를 좀 배우셔야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넘기시면은 헨리 조지 이론은 제가 또 다음 1, 2월 달에 고전학파의 잉여라는 걸 생각하면서 다시 설명을 할 거거든요. 요거는 제가 나중에 이제 해도록 할게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요. 투자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투자론으로. 자, 그래서 아웃라인만 잡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제가 시험에 나오는 것들만 좀 잡아요. 253페이지로 가죠. 253. 가시면 부동산 투자론이라는 게 있죠. 그죠? 그래서 253페이지로 갑니다. 자,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자, 만약에 이제 세법을 좀 입문 과정에서 배우셨다면 제가 이제 그 다음에 그 양도소득세라는 거를 동교로가를 제가 가르쳐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좀 공부를 하신 다음에 좀 와서 보는데 오늘 배웠던 이론적인 면은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학계로는 학문적인 접근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동영상을 계속 돌려서 보시기 바라고요. 투자 파트도 우리가 어떤 흐름을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 나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입문서라는 걸 갖고 가는데 오히려 여러분들이 우리 학원에서 기본서로서 그냥 입문 과정을 하는 것도 어느 정도 좋아요. 아웃라인 잡으니까 들어볼게요. 자, 부동산 투자입니다. 자, 부동산 투자 파트는 나온다면은
한 7에서 8문제까지 숙제가 되고요. 자, 투자라는 건 자금의 투입이에요. 자, 그래서 부동산에 투자하죠. 자, 그래서 수익성 부동산입니다. 특히 임대용 부동산에 투자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우리 상가 건물 임대료만 받아요. 양도차익도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투자라는 개념을 볼게요. 투자의 개념입니다. 투자의 개념. 투자란 뭐냐? 자, 투자라는 것은 내가 1억을 투자해서 1년 후에 1억 2천만 원을 벌어갑니다. 그럼 내가 낸 거는 현재 가치니까 우리가 현가라고 하거든요. 현재. 그냥 현가는 이제 나중에 하겠고, 이제 현재 그냥 하세요. 현재. 현재 낸 거고요. 자, 1억 2천은 미래거든요. 그죠? 그러면 뭐가 이제 우리가 시험 문제냐면, 현재 낸 거는 확실한데, 확실해서 내가 지출을 했죠. 그래서 미래의 불확실한 수익을 교환합니다. 자, 그래서 현재 확실한 지출을 내가 희생을 해서 미래 불확실한 수익을 목적으로 교환을 해요. 그럼 중요한 거는 뭐냐면, 재밌게 간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확실하게 수확을 하고 있다는 건 희생한 건 확실하지만 아직은 자격 짓다는 건 불확실하잖아요. 위험이 따르거든요. 그래서 미래의 불확실성은 위험이라는 게 따른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위험이 클수록 수익도 높으니까 그만큼 수익을 보상을 받아야 돼요. 아시겠죠? 이게 이제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 투자와 투기는 다릅니다. 투기를 가지고 시험에 나온 적은 없었는데, 자, 투자와 투기에 대한 비교를 해볼게요. 자, 투자라는 것은 장기 투자를 얘기를 해요. 내가 20억짜리 빌딩을 샀다. 그럼 운영만 해요. 나중에 양도 차익도 있겠죠. 그죠? 3단계예요. 그래서 장기 투자거든요. 장기. 그래서 취득 운영 처분입니다. 취득 운영 처분. 자, 그래서 우리가 운영 소득을 인컴 게인스, 소득 이득이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건물은 임대료를 받고요. 우리가 토지는 지대라는 걸 배웠잖아요. 지대가 토지의 임대료거든요. 그죠? 지대 수입이. 자, 그다음에 처분을 합니다. 양도 차익을 받아요. 자본 이득. 근데 좀 가져가실 게 토지의 영속성이라는 거 배우셨죠? 그죠? 그럼 토지가 영속하기 때문에 장기 투자가 가능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소득 이득과 자본 이득을 다 향유할 수 있다는 게 나왔었거든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토지가 우리가 시험에 나왔던 게 지금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매각을 미룰 수도 있죠. 장기 투자가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이 투기는요. 거의 뭐 투기꾼들은 운영이라는 게 없어요. 그죠? 그래서 2단계로서 취득하면서 양도 차익을 목적으로 갑니다. 이렇게. 이 정도만 우리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펜을 들어보세요. 펜 들어보시면. 자, 갑니다. 253페이지로 가시면 거기 밑에 투자라는 개념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양가 1번에 우리가 어떻습니까? 두 번째 보시면은 투자란 미래의 현금 수익과 현재의 현금 지출을 교환하는 행위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미래는 확실합니까? 불확실합니까? 불확실하죠. 그러면 위험이 따릅니다. 넘겨보세요. 그래서 이 저자분께서 하신 게 넘기시면은 두 번째 투자는 불확실성에 뭘 부담해야 되죠? 위험을 부담해야 돼요. 그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만큼 보상이 따르길 원하죠. 그 대가로 수익률을 요구하거든요. 그죠? 용도. 자, 그 다음에 일단 투자의 장단점은 좀 볼게요. 자, 지금 여러분들 투자의 장단점에 소득이득이 임대료예요. 소득이득이. 그래서 이 소득이득은 내가 생산활동을 통한다는 건 임대료를 받거든요. 그래서 땅은 지대를 받고 건물은 임대료 받죠. 근데 자본이득은 그냥입니까? 아까 제가 양도차익입니까? 처분시 받는 거죠. 그죠? 그래서 처분시에 받고요. 자, 그런데 잠깐 여러분들이 넘기시면은 페이지 257페이지 가시면 거기에 중간에 투기라는 단어가 있나요? 의 단기간의 가격 상승에 양도차익만 미출시세요. 투기는 두 번째 부동산 이용관리 의사가 없습니다. 운영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것만 체크하세요. 투기는 거의 안 나옵니다. 자, 그러면 자 투자의 254페이지 가시면은 투자의 장점과 단점을 한번 볼게요. 장점과 단점. 자, 그럼 장점은 자본이득, 소득이득을 다 향유한다는 건 이해 가셨죠? 지렛대 효과 배표. 이따 하겠지만 타인 자본을 이용해서 자기 자본에 대한 수익을 높일 수도 있어요. 그죠? 지렛대 효과 이따 해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절세 효과도 있습니다. 세액 공제가 해주고 장기 보유하게 되면 왜 우리가 그 임대 사업자한테 장기 보유하게 되면 양도세를 좀 면제해 주거든요. 그죠? 그 다음에 구매력 보호라는 거 좀 덧붙여 보세요. 아, 이게 좀 중요한데요. 자, 이게 좀 우리가 핵심이에요. 자, 인플레가 발생합니다. 인플레. 좀 인플레에 따라서 인플레가 이제 높아지게 되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되면 물가가 상승해요. 물가가 상승하면 화폐 가치가 떨어집니다. 화폐 가치가. 그래서 구매력도 손실될 수 있죠. 구매력. 자, 예를 들어서 자, 지금 그 갑이라는 사람이 지금 1,000원을 가지고 구매하려고 합니다. 이게 구매력이거든요. 구매력. 구매할 수 있는 능력, 유효수를 얘기하거든요. 그죠? 근데 예전에 100원에서 10개를 사려고 했으면 가격이 상승해 버려요. 물가가. 그럼 200원으로 올라가시면 어떻게 될까요? 5개밖에 못 사요. 그죠? 그럼 그냥입니까? 화폐 가치가 떨어집니까? 떨어지고 물건의 구매력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런가요? 근데 장점은 뭐냐면 부동산에 투자하면 장점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일돌이가 자, 부동산은 실물 자산이라고 하거든요. 실물 자산. 그러면 자, 보세요. 자, 사람들은 화폐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현금 가지려고 그래요. 이 실물 가지려고 그래요. 그죠? 그럼 이 사람들이 이거 살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 수요가 늘어나니까 얘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 버립니다. 그죠? 그럼 인플레이션을 막을 수 있는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그게 바로 인플레이션 해치라 그래요. 그래서 부동산 인플레이션을 발생했을 때 자산 가치 하락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단점은 1번만 체크하세요. 굉장히 환급성이 낮아요. 돈으로 바꾸기가 쉽습니까? 좀 어렵습니까? 어렵다는 게 단점이다. 그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다른 것들은 보지 마세요. 거의 출제가 안 되고 그냥 엄지 그 정도만 보시고 넘겨볼게요. 그럼 교수님 어디가 이제 나와요? 라고 한다면 저는 여러분들을 어디까지 유도하냐면 페이지 258입니다. 258. 자, 부동산은 아까 불확실하면 안 위험해요? 위험해요. 위험하죠. 그래서 위험에 대한 투자의 위험이 어떤 게 있는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펼쳐주십시오. 그 밑에 보시면 양가로 이번에 위험의 유형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이거. 그래서 어떤 위험이 있는지 이제 우리가 배워보도록 하죠. 자, 들어갑니다. 부동산 투자의 위험을 알아야 우리가 투자를 할 수가 있어요. 투자의 위험을 우리가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은 부동산 투자의 위험입니다. 부동산 투자의 위험의 유형. 어떤 형태가 있는지. 다섯 가지가 있어요. 사금법인유가 있는데 사금법인유. 자, 사업상에서 오는 위험입니다. 사업 자체 경영이죠. 경영. 자, 그래서 우리가 임대사업을 하면서 수익성과 관련됩니다. 사업 자체에서 옵니다. 사업 자체. 그러니까 세 가지가 있어요. 시장이 변하거나 아니면 운영을 잘못하거나 아니면 위치적 위험이라는 게 있죠. 세 가지입니다. 자, 시장은 확실해요. 여러분들 불확실해요. 불확실하죠. 그래서 우리가 수요 공급이 항상 변해요. 그러면 내가 수요가 많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내 생각을 벗어나서 지금 수요가 감소되고 공급이 가연돼서 공실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그냥입니까? 이 수요 공급이 변해서 그렇습니까? 그죠? 불확실해서 피할 수가 없죠. 근데 운영은 갑자기 근로자들이 파업하거나 운영을 잘못해서 와요. 그래서 영업 경비 변동 같은 거. 근데 이제 자, 시험 문제가 위치적이 나왔었거든요. 위치적은 뭐냐면 절대적 위치와 상대적 위치를 제가 얘기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자, 우리가 지금 아파트를 이제 투자를 했다. 29번지, 30번지에 공동묘지가 들어서면 아파트의 가치가 떨어져요. 근데 제가 절대적 위치는 안 바뀝니다. 그죠? 그럼 절대적 위치는 안 바뀌기 때문에 절대적 위치가 바뀌어서 그런 게 아니라 상대적 위치가 바뀌어서 그래요. 그죠? 그래서 주변 환경이 바뀌어서 상대적 위치가 변해서 그랬다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처음이니까 자, 펜 들어보세요. 사업상 자, 사업 동그라미 그 다음에 첫 번째 수익 동그라미 자, 그러면서 밑에 시장 위험은 경기 침체 등의 시장 불확실성이라는 단어가 있죠. 자, 이게 이거예요. 수요 공급이 변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운영은
사무실 관리나 근로자가 파업했다는 건 운영을 잘못해서 영업 경비 변동이라던 걸 미쳐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수익성이 불확실할 수 있고요. 자, 위치적은 아까 제가 절대적 위치가 바뀌어서 그래요. 상대적 위치가 바뀌어서 그래요. 상대적 위치죠. 주변 변화 환경은 이제 상대적 위치가 변해서 그렇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금융적 위험으로 갈게요. 자, 금융적 위험이 자금의 융통이에요. 자금의 융통. 돈을 많이 빌리면 위험하죠. 부채를 많이 빌리면. 그래서 자, 이 지렛대 효과라는 게 있는데, 자, 요거는 이제 제가 그 일단 지렛대 효과가 계사 문제인데 지금 다 하게 되면은 우리가 진도를 못 나갑니다. 지렛대 효과 어떤 것만 인지를 하면 되는데, 지렛대 효과는 자, 이거를 이제 영어로 레버리지라고 합니다. 레버리지. 한글로 나오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지렛대라는 건 무거운 짐을 올려요. 자, 그래서 내 돈만 갖고 투자하는 게 아니라 타인 돈을 빌리죠. 그죠? 그래서 이제 많이 빌릴수록 더 지렛대 효과가 커진다는 얘기예요. 그 용어 정리가 자기가 투자한 자본을 자기 자본이라고 하고 지분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은행은 왜 부채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죠? 타인 자본이에요. 그죠? 그 타인 자본을 이용해서 우리가 저당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럼 타인 자본을 이용해서 자기 자본의 수익률을 높게 하는 거죠. 그러면 자기 자본의 수익률을 높아지고, 자기 자본 수익률은 높아지고, 그만큼 지렛대가 커지지만 위험도 커집니다. 파산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금융적은 재무적 위험이라고 해요. 그래서 얘는 두 번째 보시면은 지렛대 효과를 기대하는 일반적 지분 투자자의 투자 행위를 부채가 많으면 많을수록 지렛대가 커지지만 원리금 상환에 대한 채무량 가능성도 높아진다는 거죠. 그죠? 실패할 위험도 커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부 자기 자본으로 투자했다면은 금융적 위험을 고려할 필요가 없겠죠. 그죠? 근데 우리가 지렛대 효과의 의의만 잡으세요. 이번 과정은. 레버리지 효과란 타인 자본 동그라미. 부채 비율은 이제 돈을 빌렸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 타인 자본을 자기 자본으로 나눈 건데, 증감이 자기 자본 수익률에 미친다고 나와 있죠. 그 두 가지예요. 유형이 수익금과 수익률이라는 단어가 있죠. 수익금이 요즘 그렇게 있어야 되는 갭 투자입니다. 그죠? 그럼 전세 끼고 주택 산다는 얘기 들으셨죠? 전세 자금은 내 돈이에요? 타인 돈이에요? 나중에 2년 있다 집값이 올라가면 지렛대 효과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전세 제도도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나왔거든요. 이제 이건 수익금에 대한 거고, 수익률은 퍼센트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양가로 1번만 배포처럼 보세요. 정이라는 게 있어요. 정. 그래서 이것만 정이 되려면 플러스가 돼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내가 투자한 자기 자본에 대해서 잘 커야 돼요. 자기 자본 수익률이 제일 높아야 되고요. 자, 이게 이제 지분 수익률이고, 자, 총자본이라는 자체는 그냥 전체적인 수익률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총자본 수익률. 그 다음에 저당 수익률이 대출 이자예요. 저당 수익률. 자, 그러면 동영상을 들으신 분도 저당은 은행이 먹는 거거든요. 대출 이자. 그죠? 그럼 대출 이자가 높아야 돼요. 대출 이자가 제일 낮아야 돼요. 낮아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요것만 가져가세요. 아, 정이라는 게 있더라. 그죠? 그러면 돈을 빌려서 자기 자본이 가장 지분 수익률이 높아야 되구나. 그죠? 전체 종합보다는 이자가 높으면 내게 높겠지. 그 종합이 저당보다 높으면 타인 자본 사용은 자기 자본 수익률 높이니까 아주 긍정적인 레버리지 효과를 나타내거든요. 요까지만 보세요. 아시겠죠? 그죠? 그 다음 넘겨볼게요. 넘기시면은 법률적이라는 게 있습니다. 법률적. 자, 법률적은 여러분 법은 안 바뀌어요. 계속 바뀌어요. 바뀌죠? 그래서 법이 바뀌어서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책이 변합니다. 변화돼서 갑자기 규제를 해요. 자, 내가 임대료를 받고 있는데 공공주택을 줘서 정부가 싸게 팔아요. 그럼 그냥입니까? 정책이 좀 바뀌었습니까? 난 손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건 중요한 게, 중요한 건 법적 환경이 변하다는 겁니다. 환경. 그래서 부동산 세제는 조세제도인데 이 세제나 감가상각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변경이 중요해요. 법령의 변경. 그래서 규제가 변경됐다는 게 수익성을 악화시킬 수 있죠. 그 다음에 아까 인플레이션은 물가상승이에요. 자, 아까 여러분들 인플레이션에 대한 인플레이 위험은, 자, 물가가 상승하면 그냥입니까? 화폐 가치는 떨어집니까? 떨어지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내가 100만 원 받고 있다면은 그걸 어떻게 됩니까? 그만큼 내가 임대료를 적게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투자 시점 이후에 임대 수익이 크게 늘지 않는 상황에서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이 발생되면 내 투자 수익률을 상대적으로 하락시키거든요. 그래서 인플레이션 위험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수익률이 저하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구매력 위험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따라서 여기다 똥을 쳐보세요. 아직 나가긴 좀 그런데. 자, 요게 이제 많이 뜹니다. 자, 지금 하긴 좀 그렇지만 우리가 많이 또 마치려면 들어가야 되는데요. 우리가 빌린 사람을 차입자라 그래요. 차입자가 투자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얘가 10억짜리를 투자하기 위해서 5억을 댔는데 은행에서 그걸로 끌어온 거죠. 그죠? 그래서 은행이 대출자입니다. 대출자라면, 자, 지금 얘가 상환을 하면서 100만원을 내고 있어요. 5억에 대해서. 자, 그럼 어떻습니까? 그 지금 이 5억을 이제 끌어오면서 100만원을 내게 되면 이 화폐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그럼 더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은행은 인플레에 따라서 고정금리보다는 변동금리를 원합니다. 그죠? 그럼 변동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때그때 얘는 받을 수 있는 이자를 높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펼치세요. 이게 제일 잘 나옵니다. 자, 얘는 장래의 인플레이션이 예상되면 대출자는 아까 고정이자 대신 무슨 이자를 선호한다고요? 변동이죠. 그죠? 그래서 이게 대출자가 이 전가시키는 거예요. 차입자 투자자한테. 그죠? 그래서 요게 잘 나옵니다. 그 다음에 유동성 위험입니다. 유동성이라는 거 동그라미. 자, 유동성이라는 성질은 어떤 자산을 현금화 시키는 유동성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예금하고 주식은요, 수익성은 낮지만, 그냥입니까? 현금화가 가능합니까? 가능해요. 그죠? 근데 우리가 부동산 같은 거. 부동산은 현금화가 좀 쉬워요? 어려워요? 유동성이 낮은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낮은 황금성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황금성이 낮습니다. 낮은 황금성.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여러분들 이제 내일 우리가 한 1시쯤에 아파트를 팔려고 내놓았어요. 그죠? 그러면, 사모님, 뭐 언제 오실래요? 그랬더니, 못 갔다가 한 그 3시쯤 올게요. 안 팔린단 말이에요. 급매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자, 급매로 내놓으면 바로 나가죠. 그죠? 급매로 내놓으면 바로 나가지만, 비싸게 팔아요. 급매는 싸게 팔아요. 손실 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 이 유동성 위험은 현금화가 안 돼서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유동성이란 부동산을 현금화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장가치 손실은 급매로 내놔서 싸게 팔았죠. 그럼 손실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유동성 위험은 시장에서 빈번한 거래가 존재하지 않을 때 발생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은 낮은 황금성으로 유동성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게 우리가 문제다. 이자율 위험은 뭐 이자가 바뀌어서 그런데 이거 보지 마세요. 시험 문제는 유동성 위험까지만 보세요. 유동성 위험 다섯 가지만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여기를 여러분들이 입문과정에서 잡으세요. 자, 사업상 위험은 사업 자체의 수익성이에요. 시장은 안 변해요. 수요 공급이 변해요. 변해서 경기가 침체될 수도 있죠. 그죠? 그래서 피할 수 없고, 운영은 영업 경비가 많이 들어갔고, 위치적은 절대적 위치가 바뀌었어요. 상대적 위치가 바뀌었어요. 상대적 위치. 그 다음 원인입니다. 다. 금융은 그냥입니까? 부채를 많이 빌립니까? 그래서 지렛대 효과는 커지지만 그만큼 어때요? 채무 불행 가능성이 높아질 수도 있죠.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렛대 효과는 타인 자본을 이용해서 자기 자본 수익률을 높이는 거예요. 에버리지 효과. 그래서 위험은 무조건 증가하거든요. 그럼 정의되는 게 좋죠. 그래서 우리가 자기 자본이 총자본, 저당보다 자기 자본이 많이 나와야 됩니다. 이거 좀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자 법적은 그냥이요. 법이 바뀌어서 그래요. 바뀌죠. 그죠? 정책이 바뀌어서 그렇고. 자, 인플레가 발생합니다. 물가 상승하면 화폐 가치가 떨어지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임대료 받는 그 구매력이 낮아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임대료를 또 전가시킬 수밖에 없고. 그죠? 그럼 대출자는 어떻습니까? 자기도 어떻게 돼요? 이자를 받고 있는 그 원금에 대한 손실이 나타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변동 이자를 선호한다는 거 꼭 가져가시고요. 자, 부동산은 현금화가 시키기가 쉬워요. 낮은 황금성이에요. 그럼 유동성이 낮죠. 그렇기 때문에 그 유동성 위험을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낮은 황금성이라는 거. 그래서 주식보다는 낮은 황금성이라는 게 시험에 나왔었어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현금화 시키기가 어렵다는 게 가장 큰 위험이라고 볼 수 있죠.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그 정도로 우리가 보시면은 됩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들어볼게요. 내가 투자했는데 미래는 확실합니까? 불확실합니까? 불확실하죠. 그냥이야 위험이 따라요. 그래서 우리가 사금법인유라는 다섯 가지를 꼭 숙지하셔서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기본서가 있는데 혹시라도 뒤에 있는 이 저자분의 그 문제들을 좀 풀 수 있는 거는 푸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제가
1, 2월 달에는 좀 기초적인 거는 뒤에 문제를 좀 풀어드리는 그런 식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봅니다. 좀 쉬었다가 갈게요. 좀 쉬세요.